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시환입니다. 지금부터 기독자유통일단 이해란 대변인님께서 선거 부정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 이해란입니다. 예, 여기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은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님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기독자유통일당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셨던 우리 주옥순 엄마방송 대표님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기독자유통일당 정책의장이신 박성재 변호사님이십니다.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독자유통일당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 속에서는 선거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이 격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민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적 우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기 있게 나서서 투표함 보존 및 재검표 신청을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꽃이자 신성한 주권인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 원인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한 군품 살포 행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56조 6항을 위반한 QR코드 사용 행위입니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근거 없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아동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하였으며 무려 9,212억 원에 해당하는 대상 어린이 230만 명, 보호자 기준 177만 명을 선거 전일에 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돌봄 쿠폰 발급 활성화 행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및 방치함으로써 선거에 자유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를 근거로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의 근거에 배치되는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쟁점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 등록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 결과는 이 사건 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투개표 과정의 불법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증거 보존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컴퓨터와 관련한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투표하기 직전에 신분증 확인을 거쳐 즉석에서 투표지에 인쇄하는 사전선거 QR코드 발급을 시작으로 투표 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외부, 내부의 컴퓨터 접속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선거 결과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표기를 작동하기 직전에 각 개표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내부망에 등록한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위 프로그램에서 명령한 바를 개표기기가 실행하며 선거 결과 또는 중앙선관위로 인터넷으로 송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와의 통신 또는 통신 또한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선거의 전반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투표율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인차 기간과 CCTV 영상의 기록이 금년 5월 1일경에는 종료되거나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법원에 중고 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사법부를 통하여 부정선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29일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 관련 질문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